코로나 변이 확산 속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벌써 대구 경북에서 온열 질환자가 49명 발생했고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경북에서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흘 넘게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더러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436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경북은 구미에서 50대가 열사병 증세로 숨진 것을 비롯해 온열 질환자 40명이 발생했고 대구는 9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미에서 일하는 분이 쓰러져 가지고 남란인가 사망하셨는데 저는 한 50대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해가 쉬는데 거기서 좀 사망하신 걸로. 전국적으로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절반 가까이 발생했고 논밭과 길가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경북은 지난 5년간 온열 질환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전북보다 3배나 많은 24명이나 됐고 대구도 5명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80살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70대와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열 질환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물, 그늘, 휴식 등 3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피곤하고 뭐 근육이 계속 아프고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뭐 메시껍다 이런 증상도 온열 질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일에 이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도 마스크 착용이 체온 상승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m 이상 거리 두기를 확보할 수 있는 실외에서는 잠시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칙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변이 확산과 폭염 그리고 온열 질환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 나기가 예상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